친구 같은 사람이었어요. 그냥 원래도 친구로 만났고 항상 친구로는 참 좋은 사람이고 지금도 그거는 계속 변함없이 생각하는 게 참 친구였다면 끝까지 친구였다면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보면은 그냥 지인들, 친구들 한테는 너무 좋고 괜찮은 사람이에요. 근데 그게 가족한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. 참 어른스럽고 사랑을 많이 줄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책임감이 너무 강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사람이면은 내 아이와 저를 평생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결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조금 뭐라고 재미있었다고 해야 될까요? 조금 좀 새롭다, 재미있었고 그리고 착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나이에 비해서 도망가지 않고 아이를 함께 낳자,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함께 같이 키우면 될 것 같다, 우리가 같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자,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었고 아이를 낳고서 키울 때 그 감정은 정말 진짜 우주의 하나의 또 다른 탄생이다 할 만큼 너무 행복했었고 남편 또한 그때는 정말 좋아했어요. 애를 그냥 마냥 신기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 아빠 본가에서 좀 손이 귀하다 이런 것 때문에 아이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축복을 받았고 축하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마냥 다 좋게만 느껴졌어요. 아빠는 내가 아팠을 때나 어린이집 재료장처할 때나 학교 입학했을 때나 나는 아빠를 보고 싶었는데 아빠는 나를 보고 싶었는지 궁금하고 아빠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. 돌아보니까 그래도 아빠의 자리는 참 큰데 딱 옆에서 필요할 때 있어주지 않아서 속상한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처음에와는 다르게 이혼하고서 아빠와 연락이 끊기면서 아이에게 악영향도 참 많지 않았나 혹은 또 사회를 보는 불신을 좀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. 아빠가 안아줬다는 거에 대한 기억을 계속 가지고 살더라고요. 3살이건 4살이건 아빠가 나를 한번 안아주고 나에게도 아빠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보고 싶어하고 좀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. 그 아빠 말고 나한테 상처 줬던 아빠 말고 엄마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집에서 매일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아빠를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만남이 있었는데 아이가 아빠의 부재에 대해서 아빠가 미안해 그때 내가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했어 라고 사과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벽이 너무나 컸었는데 그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고 너무나 좋아합니다. 그리고 내가 부를 수 있는 아빠가 생겨서 너무나 만족해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가 둘이 되기 전에 이제 아빠랑 분리가 됐고 그 이후에 민족교섭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일체 없었습니다. 없이 그냥 저랑 이렇게 둘이 이렇게 제가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 하면서 이제 애를 키워왔는데 아빠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이지 않았어요. 그리고 늘 그리워했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기뻐하는 거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때 그런 기억이라든지 뭐 같이 연애했을 때 찍은 사진 그리고 결혼식 사진 아기를 낳았을 때 산부인과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빠 참 너 태어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귀한 딸이 태어나서 너무 소중하다고 느끼고 너무 사랑했다고 학교에서 막
그 뭐더라 엄마 아빠들 왔을 때 그럴 때 아빠는 다른 아빠들은 다 왔는데 나만 아빠가 없으니까 속상했어요. 청소년기에 상대해주는 그런 어떤 고민을 같이 상담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모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걱정을 좀 하고요. 다른 거는 또 아빠를 보는 관점이 아니고 사회로부터의 편견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애들은 아빠를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하고 우리 아빠는 지금 이런 걸 우리가 이걸 먹고 있을 때 아빠도 이걸 좋아할까?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조금 무엇인가를 좀 풍족하게 하고 싶지만 제한이 걸리는 그리고 아이 입에서 엄마가 이거 해줄 수 있겠어? 엄마 돈 있어? 너무 이거 비싼 거 아니야? 장난감을 하나 살 때도 그런 말을 한마디씩 저에게 물어보고 눈치를 보는 점 이런 점이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제가 애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원래 가졌던 직업을 바꿔가면서도 이제 경제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뜨는 거예요. 이제 사회활동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또 바쁘고 또 시간이 늦어지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그거를 쫓아가자니 또 자녀랑 같이 있어주는 시간이 줄고 그런 딜레마에 항상 시달렸던 것 같아요.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가면서부터 뭐든지 이게 돈이더라고요. 모든 수업료들. 근데 아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엄마 나 뭐 하고 싶어? 뭐 배우고 싶어? 다른 친구 이거 하는데 나는 언제 해? 라고 얘기했을 때 해줄 수 없었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언제부턴가 제 스스로 할인된 금액의 음식들을 찾아다닐 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. 중3쯤 되니까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욕심을 갖더라고요, 스스로. 그때 스스로 이제 엄마 나 학원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보낼 수 있는 너무 한계치가 작더라고요. 그게 아이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곳을 가고 싶고 조금 더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자식이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해줄 수 없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아빠는 내가 아팠을 때 어린이집 재정 상태였을 때 학교 입학했을 때 그럴 때 나는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는데 아빠 나를 보고 싶었는지 제일 궁금하고 그다음에 아빠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많이 속상해요. 이게 의무적인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가 해야 돼 라고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로 아이는 한 부모 두 부부로 인해서 아이는 태어난 거기 때문에 책임감 하나로서 모든 걸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처음에는 그냥 저 하나의 이런 그냥 몇몇 사람들 이혼한 몇몇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런 그 부모의 그런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져서 결국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건 자녀들이고 그런 자녀들이 중간에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는 진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저는. 양육비라는 거는 그냥 거창한 게 아니에요. 어느 가정이나 아이를 낳으면 엄마와 아빠가 자기 한도껏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부양하는 게 양육비거든요. 아빠가 실직을 했다고 해서 아빠의 월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아이를 덜 먹이거나 덜 입히지 않잖아요. 그럴 때는 부모가 쓰는 거 줄이고 아이한테 해주는 게 부모잖아요. 양육비는 그런 거거든요. 부모가 서로 이별을 했다고 해서 부모의 처지와 거치가 달라졌다고 해서 아이의 생존권을 뺏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
그래도 만약에 만나면 아닌 척 해줬으면 좋겠고, 칭찬하고 안아줬으면 좋겠어. 오빠 사랑해요.